이 소포, 우체국 소포 박스, 큰 박스가 왔습니다. 뭐가 들어있을까요? 이렇게 꽁꽁 묶어, 구름이 같아 궁금해서 막 지금 냄새 맡아보고 난리가 났습니다. 그럼 이게 뭘까? 구름아? 이게 뭘까? 궁금하지? 얼른 풀어보자. 궁금해, 궁금해. 궁금해. 좀만 기다려. 속에 또 이렇게 은박지가 덮여 있습니다. 이 속에 우리 예, 주신다고 한 구름이 전용 쿠션입니다. 제가 구름이를 제 소파 위에 못 올라오게 한다는 그 얘기를 하다가 이 쿠션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것이 달래 전용 쿠션인데요. 안 쓰고 애가 안 쓴다고 했어. 저희 집에 보내기로. 해서 어떻게 저희 집으로 오게 된 쿠션입니다. 푹신푹신하고 좋은데요. 그리고 이 속에 또 다육이도 같이 보낸다고 했거든요. 네 개나 뭐 봉지 쌓아져 있습니다. 한번 풀어볼게요. 쏙 들어갔어. 아이고 진짜 네 집이야? 그러마 엄마 봐. 아이고 잘했어. 딱 맞네 구름이한테. 보자, 구름이 얼굴 한번 봐. 봐야지, 엄마 봐줘. 아이고, 예뻐라. 왜 이렇게 쏙 들어가냐. 너 건줄 알긴 안다, 야. 아이고. 그래서, 이뻐. 마음에 들어? 아이고, 세상에. 딱 홀랑 뛰어서 들어가네. 폴짝 뛰어서. 다른 냄새가 나는 거야? 아이고, 세상에. 너무 신기하다, 구름아. 너도 거기 쏙 들어가니? 간식을 안 줬는데도 거기 쏙 들어가네? 마음에 드는구나. 아유, 이렇게 두툼한 솜이불을 덮고 저 여기 왔습니다. 아, 요렇게 자구돼서 키우던 아이들을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. 저한테 하나도 저는 얼굴 처음 보는 아이들이에요. 오아이니, 베라가모, 달샤베, 마가렛 에보니. 저는 저한테 하나도 없는 이 귀한 아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. 아이고,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내주신 다육달래맘님,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예쁘게 잘 키워볼게요. 중간중간 소식도 전해드리고요. 뭐, 이렇게 예쁜 아이들 제가 또, 받았으니까 또 감사한 마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. 너무 행복하네요. 아이고, 우리 구름이 아주 마음에 드는지 아주 쏙 들어갑니다. 쏙 들어가. 아유, 구름이. 너무 좋지? 엄마가 이제 소파 위에 올라오지 마. 소리 안 해도 여기 집에 들어가서. 아, 편안하게 있겠네. 감사합니다. 구름이도 잘 쓴다네요. 고맙습니다. 달래꽃 물려받아서 참 좋다. 그지?